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찬주 대자구 똑같은 거 저요? 네, 안녕하세요. 내한의 그놈을 연출한 감독 강희준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개봉날인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실 거니까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내한의 그놈에서 동현 역을 맡은 시작입니다. 아직 시작 안 했죠? 네. 네. 아마 2019를 여는 정말 행복한 코미디 영화일 겁니다. 여러분들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보시고 재밌으시면 꼭 입소문 좋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정역을 맡은 이승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방만철 역할을 맡은 이준혁입니다. 네, 소문 다 들으셨죠? 네, 소문이 장난이 아니에요. 안 들으셨나? 다 들으셨죠? 네.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보시고 나서 각종 SNS, CSI 소개하고 뭐가 됐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종기 역할의 김광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내 안에! 내 안에! 감사합니다. 마마! 대박 많이 났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 안에 그놈에서 윤지 역할을 맡은 조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밌으시면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 내 안에 그놈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. 너무 자신감이 차있고 제가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. 진짜로 웃다가 우실 수도 있어요. 너무 웃겨가지고. 예. 아무튼 이런 좋은 작지만 크고 강한 영화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생일이어서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또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예, 작은 한국 영화 살려주십시오. 대한민국으로 화이팅! 화이팅! 아, 좋아. 뭐 줄 거 없어? 포스터? 와. 포스터. 줄 거 없어? 야, 아까 우리가 버스에서 30 받았잖아. 그 뭐야? 없으면 뭐 제 노래라도 뭐. 저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. 사랑합니다.